리얼의 감독님께서 그런 짧고 간결하고 어떤 좀 더 세련된 액션 포인트가 네 그런 액션을 원하셔서 그게 이제 그냥 지저분한 동작이 없는 게 아무래도 복싱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복싱의 동작처럼 짧고 간결하게 예 지금 뭐 가볍게 하는데 후기 제대로 느껴지는 거 같아요. 예. 그래서 감독님의 그런 감독님 원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복싱을 배웁니다. 좋습니다. 성동인 씨는 캐스팅이 될 때마다 네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. 집에서 문자나 전화 문자 보고 전화 그래서 특히 이제 성동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 됐다 네 이제 다 됐고 남아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었어요. 이제 내가 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는 줄 아셨습니까, 성동일 씨? 저는 제 나름대로 무조건 김수현한테 잘 보이자 쪽이었어요. 어떻게든 현장에서 제 건들지 말고 기분 안 나쁘게 해야겠다. 왜냐면 내가 듣고 싶었던 배우기 때문에 예. 저는 뭐 네. 근데 내가 이제 찍기 전에 찍고 싶었던 마음과 찍고 나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어떻습니까? 찍고 나서부터는 이 김수현을 가볍게 여겠죠.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보기 힘든 편안함이 있어요. 그리고 현장을 이끌어가고 정말 춥게 오래 찍었는데도 약간 동시에 나갔는 정도로 현장 분위기를 다 띄우고 가만히 있지 않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항상 예의 바르고 그래서 아 저렇게